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뚝시장입니다. 걸레 스님 하면 기억나십니까? 중광 스님, 걸레 스님 중광. 이 중광 스님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묘한 인연이 있다고 하기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좀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인이었죠. 굉장히 기인. 중광 스님. 생전에 2002년에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생전에 보면 각종 기행으로 참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었죠. 스스로 나는 걸레, 내 생활 전부가 똥이요 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학적인, 그러나 상당히 거기에 아주 예리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죠. 나는 걸레, 그래서 걸레 스님이 됐어요. 내 생활 전부가 똥이고 사기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파격 행보를 일삼던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은요, 1960년 양산에 있는 통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마 입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 계율, 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매우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고 또 기행을 일삼다가 결국 1979년 입산한 지 19년 만에 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승적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승적을 박탈당하기 전에 1977년에 영국의 왕립 아시아 학회 초대전에서 나는 걸레라고 하는 자작시를 또 낭송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던 거고요. 이 중광 스님은 해외에서 그 선불교 할 때 선, 참선할 때 선, 그래서 선화, 그림, 또 선시, 시, 그림과 시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걸레 스님의 그림, 시, 여기에는 성기를 노출시킨, 인간의 성기를 노출시킨 그런 것들이 작품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광 스님과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인연이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1979년에 충암고등학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는데 그 학창시절에요. 모의재판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모의재판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의 재판을 열었나 본데, 그러니까 뭐 1980년, 1979년 12.12 그 군사 반란, 또 1980년 그 5.17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 뭐 등등 뭐 해서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윤석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학생인데. 윤석열 학생이 전두환,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좀 도피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무슨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다음에 좀 도피 생활을 했는데, 외가가, 윤석열 총장의 외가가 강원도 강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의 어머니, 이화여대 또 교수였기도 했는데, 독실한 불자였어요. 불교신자여가지고, 어머니 고향인 강릉으로 도피했는데, 그쪽에 이제 산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친의 그런 그, 뭐, 독실한 불자의 모친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 지역, 사찰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피 생활 중에 낙산사 있지 않습니까? 낙산사에 갔을 때 거기서 중광 스님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윤석열 총장의 일개 학생이었고 중광 스님은 꽤 그래도 뭐 이름이 걸레 스님으로 유명했던 시절인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먼저 아는 체를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중광의 공통점은 말술, 술을 애주가에다가 아주 말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술을 한잔 하면서
아주 뭐가 좀 기가 통했는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중강스님과 함께 여기저기 산사를 배회하면서 술을 마셨다 하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9년 만에, 9년 만에 1991년, 그러니까 1982년입니까? 83년에 졸업을 했는데, 1909년 만인 1991년에 사실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94년에 대구지검 검사로 처음 이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변 윤석열 총장과 친한 주변 뭐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 대학 동기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 총장이 검사가 된 이후에도 중강스님과 자주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그런 얘기고요. 그 스님들이 대개 이렇게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관상을 이렇게 봐주는데 당시 이제 젊은 윤석열 청년을 보고 장차 크게 될 놈이다. 장차 크게 될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강스님은 200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강스님과의 인연, 이 불교계와의 인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또 화제를 모았던 게 뭐죠? 12살 연하의 미모의 사업가 김건희 씨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그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많이 집중된 바가 있는데, 이제 그 혼사가 이루어지게 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그 스토리를 좀 살펴보니까요. 보니까 양가 집안 다 아주 독실한 그 불자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금 맡고 있죠. 근데 그 장모 그 최 씨, 지금 뭐 무슨 뭐 사건에 연루돼갖고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장모인 사업가 그 최 씨가 평상시 윤 총장을 눈여겨봤다고 그럽니다. 저기 이제 노총각인데 참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윤 총장 모친이 이화여대 교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며느리, 이게 이제 장남이고요. 윤 총장의 형제 관계는 윤 총장이 아들 하나, 장남인데 아들 하나예요. 그 밑에 여동생, 연세대학교 불문학과를 나온 여동생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윤 총장의 어머니, 이화여대 교수라는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좀 고를 때 깐깐하게 고르지 않겠나 했는데, 양가 집안이 다 불교라는 인연 때문에 스님이 중매를 썼다라고 합니다. 스님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머니도 독실한 불자고, 배우자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모 씨도 독실한 불자였던 관계로 스님이 중매를 서서 12살 띠동갑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2012년에 결혼을 했어요. 2012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이니까 만 52세에 이제 늦장가를 가게 된 것이죠. 늦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부장검사, 꽤 요직이죠. 근데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워낙 사시가 늦게 돼가지고 늦장가를, 그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부장검사의 늦장가가 있었는데요. 식장이 대검찰청, 대검찰청. 저도 뭐 여기 그 식장에 한번 가본,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대검찰청 청사 안에 있는 그 강당, 이런 거를 이제 식장으로, 그 결혼식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 옆에 또 이제 구내식당 이런 데가 이제 피로연 자리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통 이제 검찰, 검사나 그 검찰청 직원들이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면 대개 이제 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012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서초역 사거리 일대가 윤 총장 그 축하 하객들이 타고 온 차로 정말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객이 너무 많아서 식장까지 올라가기도 아주 벅찰 정도였고, 최소한 거기 갔으면 윤석열한테 축하한다, 신랑 윤석열에게 축하한다 이 한마디는 하고 가려고들 하는데 통로가 막혀서 못 보고 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인근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하객들이 온 거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그 대검찰청의 방호원들, 방호원, 아, 그 뭐, 방호원, 국회에도 방호원이 있고, 그 뭐 경비 비슷한 역할을 하고, 뭐 외부에서 누가 침입해서 공격을 할 때, 검사나 국회의원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방호원이죠. 그래서 방호원들이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통정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방호원 가지고 부족해서 서초경찰서 직원들이 추가로 투입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검찰 방호원들이 자신의 결혼 때문에 고생을 했다 해서 사비로 부장검사 업무활동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비로 200만 원을 방호원들에게 회식이라도 하시라고 건네주었다. 그래서 방호원들이 대검 그 검찰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윤석열 검사처럼 우리를 신경 써준 사람은 드물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강 스님과의 그 인연이라는 게 결국 그 스님의 중매로. 스님의 중매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이런 거고요. 또 윤석열 총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버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를 지냈던 아버지 윤기중 교수, 지금 90세 정도 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시절에 2학년 때 이 윤기중 교수님의 통계학 강의를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윤기중 교수가요, 윤석열 총장이 아들이 1979년 서울법대에 입학할 때 입학 기념으로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밀턴 프리드만 2006년에 이분도 이제 타계를 한 고인이 됐지만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라고 하는 그 책을 아들에게 선물해 줬는데 밀턴 프리드만은 그 하이에크와 더불어서 이른바 시카고 학파라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카고 학파라고 하면요, 정부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게 이제 시카고 학파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그거를 지켜보고 뭐 해야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그러면 더 꼬인다. 최근 이 부동산 정책 스물 몇 번 내놨는데 갈수록 더 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은 가급적 최소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시카고 학파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밀턴 프리드만의 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다 하면서요.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사석에서 남들이 나를 좌파라고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뭐 박근혜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 거 수사해서 다 구속하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승승장구 중앙지검장 뭐 승승장구 하니까 뭐 윤석열 좌파다. 처음에는 이제 보수 쪽에도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석에서 그랬대요. 나를 좌파라고 공격하는데 그 사실과 다르다. 나는 자유 시장 경제가 맞다라고 믿는 자유시장 경제 신봉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근데 윤기중 교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다 하는데, 윤기중 교수는요, 평상시에 검사가 된 이에 절대 부정한 돈을 받지 마라. 술을 먹더라도 네가 돈을 내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술값 내는데 술값을 매우 후회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과 같이 술자리를 해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 같은 그 교육이 무척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그 윤기중 교수는요, 석사예요. 박사가 아닙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연대 상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윤기중 교수가 교수로
임용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석사학위만 있으면 됐지 반드시 박사학위, 요즘은 박사학위가 필수입니다. 교수 임용 조건에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석사학위로만도 괜찮았는데 근데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연세대학교 상대 내에 교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 없던 분이 이 윤기중 교수님입니다. 윤기중 교수님이 유일하게 박사학위가 없던 교수님이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를 하는데 다들 이제 박사학위 가진 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뭐 석사인데 이제 제대로 교수하겠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옛 구제에다 제도할 때 제자 써서 구제 박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적당히 논문 한 편 써서 내면은 다른 대학 그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와서 서로 이제 대학 그 아는 경제 그 교수들끼리 품앗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교수를 박사 교수로 만들어 주기 위한 그 구제 박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기중 교수도 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그 교수들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교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기중 교수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고 학생들에게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인데 이런 거에서는 아주 칼 같은 원칙주의자였다. 그래서 아마 아들인 윤석열 총장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윤기중 교수는요, 이제 스승의 날 제자들이 다 몰려와서 선생님 식사 모시겠다고 식사하잖아요. 그 밥값도 반드시 제자한테 못 내게 합니다. 윤기중 교수가 바로 직접 자신이 윤기중 교수 본인이 계산하고 그게 아들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술값 잘 내는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윤기중 교수가 이제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버지는 충남 공주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윤석열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기호 2번인 통합당 후보인 나를 찍어주고 조국이나 추미애가 맞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제가 정진석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니까요 그 선거 마케팅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 공주 부여 그쪽에서 아 윤석열이 이쪽 출신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정진석 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한 달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조만간 입을 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